콩의 새로운 변신. 콩을 재배하고 수확해 탄탄한 한 끼로 변하는 콩. Do it. Just do it. We can do it. 템페 do it. 제주의 중산간 마을 선을 호미를 든 이 평범치 않은 청년들은 누구일까요? 거침없이 바로 쓱쓱 베어내는데요. 씨 뿌리고 애지중지 한 해 동안 가꾼 콩입니다. 저희끼리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.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의 모티브 중 하나가 유기농 콩을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이제 생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걸 이제 모티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콩 수확을 또 콩 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벌레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풀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끼리 같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많아요. 수확한 콩을 이용해 템페라는 음식을 만드는데 삶고 불리고 껍질을 제거하고 다시 삶고 제법 손이 많이 갑니다. 이제 다 삶은 콩을 발효시킬 차례. 발효균을 넣어 고루 섞어주는데요. 그런 다음 온도를 맞춘 냉장고에 넣어주면 이제 발효 타임.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고 이제 얘는 이제 발효가 잘 돼서 보면은 이 하얀 색깔 기운이 콩을 이제 덮고 있잖아요. 그런 냄새가 안 나고. 무슨 냄새? 어떤 냄새? 템페냄. 템페냄새. 습도가 높아도 얘가 망하고 이제 온도가 높아도 망해요. 종균 자체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얘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줘서 얘 발효기가 그 온도까지 되게 다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100% 그걸 커버를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확인을 좀 못해주거나 아니면은 얘 자체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. 과발효가 됐을 때. 칼로리가 낮고 100% 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비건식이나 건강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템페. 일반인들에겐 조금 생소한데요.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? 기름에다가 넣고 소금이랑 후추만 해서 먹는 게 저는 사실 그 본연의 맛이 있다 보니까 또 진짜 그 감칠맛이 엄청 강해서 일단 사람들 템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샐러드나 이런 거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템페뿐만 아니라 템페로 만든 소시지 그다음에 그거 이상의 또 무언가 사람들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업을 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들을 더 많이 이제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먹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제주 템페가 제주 밭 한 끼와 만났는데요. 제주 밭 한 끼 캠페인 액션 그룹으로 선정돼 더 많은 이들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문화를 알리는 팜 파티를 마련했습니다. 마을 투어를 좀 진행을 하고 선을 길을 다 보다 보면 이제 돌담이 굉장히 이제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예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유기농 콩의 진짜 참 맛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을은 고유한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죠. 이제 곶자왈인 동백동산이 엄청 여기도 유명한데 동백동산에 흔하게 사는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? 노루 정답! 잘했어. 걷다 보니 콩밭에 도착했네요. 그렇지, 방향은 안 돼. 잘했어. 할 수 있겠지? 하나 더 해봐. 쟤는 저쪽. 그렇지, 잘했어. 고수됐네. 올해 농사 잘 됐을까요? 꼬투리 속에 콩과 눈 맞춤 직전. 두근두근하네요. 되게 재밌고 콩 까는 느낌이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
너무 재밌어요. 뭐가 제일 재밌어요? 공수학하는 거예요. 왜요? 처음 해봐서요. 또 혹시 기대되는 체험 있어요? 지금 오늘 할 것 중에? 콩 구워 먹기요. 그 옛날 어른들의 추억을 불러오는 콩 구워 먹기. 먼저 불을 피워야죠. 통나무를 쪼개서 그 아래 이제 불씨를 넣고 그 통나무에 있는 그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통나무 화로인데요. 저희가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불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한번 피워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직접 저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화로 참 멋지네요. 죄송합니다. 모세팬에 마치 커피콩을 볶듯이 콩을 굽는데요. 이 겨울의 별미, 구워먹는 귤도 빼놓을 수 없죠. 오감 만족, 멋진 콩콩팜 파티네요. 까보거나 만져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콩을 아까 드셔보셨었나요? 네. 맛이 어떠셨나요? 기대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.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. 평소에 이렇게 콩 따는 거 많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. 이제 콩 발효품 템페를 만날 차례. 이 템페가 이제 콩을 이제 콩하고 이제 콩 발효균이 만나서 이제 발효된 발효식품인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접시에 놓여져 있는 콩 있잖아요. 그 템페를 지금 물에다 넣고 한번 끓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늘 해볼 거는 템페 소시지를 만드는 체험을 해볼 겁니다. 소스를 더 넣어야 해요. 템페 소시지라 건강도 맛도 다 챙길 것 같은데요. 손으로 열심히 모양을 만드는데요. 아, 귀여워라. 하트 소시지네요. 이렇게 저마다 다양한 모양의 템페 소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 팜파티의 마지막은 건강한 유기농 채소와 템페가 어우러진 음식을 즐기는 시간인데요. 어린 친구들도 채소 잘 먹네요. 직접 만든 템페 소시지도 한 입. 안은 찹쌀떡 같고 겉은 부드러운 떡 같아요. 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식감도 약간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순대 간같이 부드럽고 고기 같은 느낌이 나요. 오기 전에는 주말이라 귀찮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육류를 먹는 거를 조금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기회로 맛있고 또 유익한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.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른 체험들을 이렇게 경험,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줄 수 있어서 더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직접 콩을 심고 가꿔 몸과 마음을 채우고 더 나아가 지구의 이로운 삶. 그 삶을 오롯이 지키는 벽시학교 학생들과 함께했던 제주 밭 한 끼 캠페인.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.